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나라 살리길 천번째 894일째 새벽기도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 구약성경 224페이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 연병에 죽은 자가 1만 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합시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잘 들어보셨던 고라와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고라와 다단은 수장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자손 총회 대표격인 자들이 250명이 오늘 보니까 초반에 나옵니다. 오늘 16장 초반에 나옵니다. 그 250명과 함께 이제 반란이죠. 거역하고 모세를 거스르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역사는 당을 짓는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를 보고 할 땐 당을 짓는다는 말을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것은 그 안에서도 당을 짓는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 짓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생겨나는 건 개척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당을 새로 짓는다 그런 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역을 하고 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분명히 당을 짓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남의 힘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당을 짓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도 있겠다 하셨지만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모아요. 그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떠냐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세나 혼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거짓말하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너만 거룩하냐고. 우리도 다 거룩하다고.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된 것은 뭐냐면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왜 높이느냐. 너 왜 스스로 높아졌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질서를 세우신 가운데 세워졌지 모세가 자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스스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에 하나님 사람 도둑질하는 거죠. 여러분 유사하지요? 우리 항상 살펴봤던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마귀의 특징 뭡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다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반복된다 이 말이지요. 마귀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같은 일을 역사합니다.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라는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당짓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닮아서 하나님 세운 이 교회 질서에 내가 함께해야겠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심판은 모세와 아론이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기조 자체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한 걸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단번에 나타나십니다. 아론과 모세를 치료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은 여러분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를 거머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못 견디고 도와주신다 이 말이지요. 우리나라와 백성, 우리 민족은 하나님 편에만 서게 되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단변의 이방 열방 가운데 구원을 보이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살리기 1000번째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계략을 짜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론 지혜를 발휘하고 여러 가지 합심하는 것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만 한번 해주시고 꿈 한번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입에 한 번만 바라여주시면 세상의 모든 건 망하겠네. 찬송가에도 나와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란은 당한 자 이리 오라. 환란이 극하고 연병이 도저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두려워 아니할지로다. 여러분 그와 같은 찬양이 오늘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16장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32절 그들과 그 가족과 무서운 얘기예요.
그들 가족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까지.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자연이고 사람이고 없어요. 머리가 곤두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위대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 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와 같이 직접적이면서도 간단한 말이 있을까요?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망해버렸다는, 없어졌다는 말이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셨지만 그 안에 세우신 질서를 어기면 그 부르심은 취소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은혜롭게 지금 말씀을 대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언제 있냐면 이와 같이 참담한 심판을 이제 눈으로 봤잖아요. 도망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원망에 똑같은 질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담한 심판으로부터 교훈, 반면 교사를 얻어야 되는데 다시 대항했다는 거예요. 재차 다시 한번 대항했다는 사실입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음날이에요. 시간이 경과가 시간차가 없지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partially가 아닙니다. entirely 모든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짚었어요.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지진하고 땅이 삼켰는데 모세와 아론이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람이 했다는 거죠. 틀렸고 이상한 믿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누가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의 치리나 교회의 질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판단했고 잘못 나아갔죠. 잘못 판단할 수는 있는데 오늘 보니까 뭡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죠. 잘못되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게 모세와 아론 그렇게 나아가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즉각 심판하셨죠. 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닳도록 들었던 것은 무서움입니다. 최근에 제가 목사님, 어떤 목사님, 지역 목사님 만나 뵐 일이 있어서 대화하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면 그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거기서 깨달았어요. 맞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를 다른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이게 더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성경이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사물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음부에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머리를 조아리고 아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누가 속죄합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형제인 아론에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모세는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사울왕 같으면 자기가 예배드려서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질서를 지켜요. 모세는 질서를 어떻게 지킵니까? 아론 이 가져다가 분향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진노가 그친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직분 드려서 그 제사장이 할 일 해가지고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론도 그거 지켜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병이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 남들은 안 지켜도 나는 지키는 것. 남들은 무시해도 나는 그거를 목숨같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면 나는 하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것이. 남은 그거 못하게 해도 나는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것이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로만 두려워하는 것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나의 행동거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잘 오셨어요. 오늘 새벽 제단을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지켜서 그 질서에 지켜나온 여러분의 이 간구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고라와 다단이 아닌 모세와 아론의 놀라운 역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새길 것은 이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라와 다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남의 것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 남의 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악의 조상의 죄악까지 인지하고 그 죄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 있지요. 을 인정하나이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정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인정하라 이런 구절은 많이 있는데 어떤 한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이 인정하여서 나가는 건 별로 없어요. 오늘 분명히 14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됐다. 내가 예레미야, 너를 쓰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길러도 끝까지 버티는 애는 매를 한 대 더 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을 안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일어난 저만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죠?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인정이 빠른 자. 인정이 빠르고 시인이 빠르고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이 뻣뻣해져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보십시오.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뭐라 합니까? 어차피 죄가 있는 인생들 그거 하면 빨리 매맞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인생 끝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 돼요. 우리의 여러분 제가 이 MZ세대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이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걸 보고 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저 사람도 저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그럼 그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해 줄 수 있으나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 빨리 이민 와야 돼요. 다 나라를 팔아서라도 그런 나라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서 잘못 배운다면 너무 두려운 거죠. 야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사니까 아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지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는 그거 이상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빠르고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가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사그라들 것이지만 다음 세대가 이것을 온전히 체험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보다 더 큰 역사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흥분돼야 돼요. 그런 역사를 써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밑거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담의 문제 마찬가지죠. 직시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냐 했을 때 저 여자가 했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준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섞여 있습니다. 뭐가 섞여 있습니까? 자기를 그 문제에서 빼려고 하는 게 섞여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질문의 답을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딱 빼게 됩니다. 문제를 보통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자와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와 같은 교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직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혼나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이거 하나님께 탓을 돌리니 이 도무지 이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짓말이 또 혹은 잘못이 탄로나게 될까봐 더 큰 책임을 질까봐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인생이 다르지 않아요. 문제가 되어지지요. 여자 또한 마찬가지지요. 하와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대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드러나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우를 죽여버리죠. 잘못을 직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뭔 잘못입니까? 아벨이. 전혀 잘못이 없죠. 이 죄된 본성이에요. 스케이트고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속죄죄를 찾는 거예요. 자꾸.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서 보지 않고 다른 the other outside 밖에서 보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 제 탓입니다. 천주교가 잘했던 것이죠. 내 탓이요. 그것이 기본 기조로 가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빠르고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신앙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배워서 여러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에 있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 우리가 불순종의 상징이라고 보았던 요나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요나서 1장 6절에서 12절 보면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불순종은 했으나 직시하고 인정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입니다.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선장이 배에 탄 거 아시잖아요. 다시스로 향하는 불순종에서 거기서 자고 있었는데 깨워가지고 제비뽑게 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도 직시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죽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직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렇죠. 뽑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 중요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아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직시했어요. 아니 난 아닌데. 아, 당신일 거야. 싸우지 않았어요. 나야. 바로 나야. 나 때문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더 난리가 났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 사람들 굉장히 디센트한 사람입니다. 막대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12절 요나 이 고백도 대단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인정한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 그것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남들이 추궁하는데 나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는데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산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의 겸손함, 불순종했으나 연약하고 죄가 많으나 그가 죄를 고백하여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나눴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하셨고 3일 만에 육지로 토해내셨고 느느의 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식지하고 인정하는 신앙은 자신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남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이치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으시죠? 여러분의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은 내 잘못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한 거예요 주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방이 다 외면해도 흑암과 어둠 가운데 빠졌어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고 그를 구원자로 삼아주십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있게 되기를 주기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원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가운데 일어나 만방의 이 말세 구원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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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